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안마나 마사지 받아보셨습니까? 뭐 예전에는 아마 제 어릴 때는 이발소에서 이렇게 안마 마사지 받는 분들 봤고, 요즘에는 이제 사우나에 가면 많이 있죠. 시원하게 세신한 다음에 밀고 꺾고, 그다음에 이런 동남아라든가 외국에 여행 가시면 또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마사지 받으시는데, 시원하긴 한데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거는 누가 해주는 거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풀어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풀어진 근육과 이런 거 다시 뭉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직접 할 수 있다면, 야, 내가 어떻게 내 몸을 마사지하고 안마를 해? 할 수 있습니다. 운동치료입니다. 운동치료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깨 건강해질 수 있다고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대한민국 걷기 달리기 운동치료 박사 1호 이용렬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아우, 그 뭉친 어깨, 이거 참 힘든 어깨, 이 시원하게 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그렇습니다. 오. 제가 그 마라톤 국가대표 선수 시절에, 예, 1982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네, 이 스트레칭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보급한 창시자죠. 아. 네, 그래서 이 스트레칭과 운동치료 성격은 또 다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어깨를 가장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가장 많이 쓰는 근육을 뭉치고 힘들죠. 그렇습니다. 무겁고. 많이 쓰는 어깨를 갖다가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네, 빨리 퇴화되고 병들어서 뭐 통증 때문에, 네, 병원을 찾기도 하고, 예, 나중에 뭐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대부분 어깨를 다치는 것은 어떤 운동이나 어떤 그 일을 통해서 상해가 아니라면은, 자연적으로는, 예, 통증이라면은, 예, 옆으로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옆으로 자게 되면은 어떻게 되세요? 어깨뼈가 눌리죠. 눌려서 자꾸 점점점 들어가겠죠. 예, 예. 들어가면서 그 뼈를 싸고 있는 인대, 그리고 근육들이 수축되고 뭉쳐버리겠죠. 아,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처진 분들이 있고 좌우가 다른 분들이 많아요. 네. 눌려서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자게 되면은 결론은 이 골반과 어깨가 튀어나왔고 이건 허는 들어갔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예. 되니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깨가 틀어지죠. 예. 예. 문제는 어깨를 갖다가 장시간 쓰지 않고 누르고 있는 행위는 어깨뼈를 관여하고 있는 근육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 손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갇혀 있으니까 장시간. 네, 예.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젊었을 때는 근육이 강하니까 대체 능력이 풍부해서 별일이 없는데, 중년 이후부터는 자꾸 근육이나 인대나 모든 세포가 자꾸 약해지고 나빠지잖아요. 나빠진 상태에서 체중은 똑같은데 누르다 보면은, 네, 자꾸 손상이 옵니다. 약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을 갖다가 너무나 과도하게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올리지 않는 사람들. 네. 그러면 어깨 관절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올리지 않는 범위까지는 근육이 잘 안 늘어나려고, 인대가 잘 안 늘어나려갑니다. 네. 그런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무리하게 확 잡어 땡기고서 늘어나게 되면은 과연 통증이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50견이든 어깨의 어떤 회전근개가 찢어졌다 끊었다면 안 되겠지만은, 네네, 끊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어깨가 너무 아파 잘 안 올라가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겠어 하는 사람이 이 운동치료 영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따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네, 맨손으로 하게 되면은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예, 것이고, 예, 예, 또 도구나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더 이렇게 또 많이 강화시키기 때문에 더 아무래도 많이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는 아령을 들거나 고무줄 같은 걸 이용을 한다면 더 힘을 좀 강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더 많은 부하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네. 그 장단점은 있어요. 많은 효과를 보고 싶다고 너무 과도하게 무거운 걸 든다든가, 네, 너무 막 세게 당기게 되면 오히려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것은 맨손으로 하는 것은 좋고, 예, 나는 그냥 빨리 좀 낫고 싶고 나는 그걸 조절할 수 있어 했을 때는 도구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빠르죠. 결론은 어깨를 관여하는 회전근개뿐만 아니라 어깨 모든 근육과 인대 조직을 약해져 있는 부분을 강화시키는 것은 분명히 움직여서, 네, 늘리고 당기고 계속 반복해야만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내용들이 영상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상은 두 편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어디 가셨을 때 기구가 없을 때 이제 맨손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집에서 하실 때는 뭐 아령 모용은 얼마 안 하잖아요. 집에 아령 하나씩 있으시, 아령이 없으면 뭐 생수병 갖고 일단 임시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고무줄, 우리가 또 이렇게 팔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고무줄이라고 해요? 밴드라고 하죠. 밴드를 또 주문하셔서 밴드를 걸어가지고 뭐 직접 한다거나 문에 건다든가 이런 식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영상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입증이 된 운동법이니까요. 여러분의 어깨 건강하게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